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 복지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은 아니군요. 커뮤니티 복지입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관련된 건데 이 바탕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내밀고 지구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뭐 그렇죠. 예. 스마트폰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제 친구가 만들어지는 이런 건데 요거는 친구를 그러니까 메이팅하고 좀 비슷하죠. 메이팅과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좀 다릅니다. 메이팅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이팅 스쿨과 유사합니다. 메이팅 스쿨은 뭘 하나요? 메이팅 스쿨은 배우자를 찾아주는 찾는 추천하는 그러한 AI 모듈, 인공지능 모듈입니다. 그죠? 스쿨인데 이 커뮤니티는 친구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친구를 추천. 배우자가 아니라 친구들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당히 또 재미있기도 하고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꽤 유용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배우자 스쿨도 마찬가지.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은 누가 안 찾아주더라도 결국 사람들 서로 짝을 잘 지어서 잘 만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데 굳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검색을 하고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커뮤니티 스쿨이 없다 하더라도 친구들 잘 만나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같이 잘 노는데 굳이 AI 모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나하고 잘 어울릴 친구들을 추천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구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친구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AI로도 가능하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역시도 빅데이터 기반이고 기반입니다. 그리고 종래의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많죠. 뭐 넷플릭스 같은 영화 추천도 있고 아마존의 상품 추천도 있고 제일 대표적인 거는 구글이죠. 구글의 추천. 구글은 내가 뭘 검색하는지를 딱 보고 내가 검색하는 단어에 적합한 상품을 내가 방문하는 페이지마다 땅땅땅땅 제시하는 게 구글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도 있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천 시스템을 조합을 해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구 대한민국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이 있죠. 5천만 명. 이것도 잘하면 잘못하면 상당히 끔찍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코딩에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나하고 친구로 잘 지내고 재밌을 친구를 1순위부터 4,999만 9,000 4,000이 아니고 5,000으로 됐네. 순위까지. 그죠? 등이죠. 등수로 따지면 등. 1등부터 4,999만 9,999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이게 정말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정말 이거 굉장히 이거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나는 저 친구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친구에게 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상호주의 방식을 어떻게 코딩으로 구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서로 고민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나하고 제일 잘 친구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1등부터 100등까지 뽑게 되면은 재밌게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 한번 재밌게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